읽어보세요. 뭐 무슨 일입니까? 그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자,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수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게. 네? 그러니까 성경의 본 뜻에 우리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없지만은 관계가 되게 전부다. 자, 예수님이 십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인들한테 잡힐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로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칼로 말고의 그 군인의 길을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칼로 망한다. 칼로 이래서는 나는 칼로 망한다. 칼이 권력이 아니다. 손수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이게. 그러면 자, 보세요. 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힘. 권력. 손수건은 뭘, 수건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눈물 닦는 게 아니에요? 성김. 겸손, 성김. 허리멍이야. 허리멍이야. 돈만 다 나온다. 교재. 허리멍이야가 교재예요, 교재. 권사님은 수준 높은 분 말씀하시네요, 허리멍이야.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칼이 아니라 손수건이다.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성김에서 나온다. 힘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온다. 맞죠? 맞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말마다 칼을 가리고 있잖아요. 칼을 갈고 칼을 만들고 있잖아요. 칼의 힘인 줄 알고, 칼의 힘인 줄 알고 교회에서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늘 칼을 가잖아요. 중국 무역지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무술을 쌓고 연마하고 칼을 갈고 그래가지고 강호에 나와가지고 막 다 시들어가 죽이고, 이건 중국 무역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칼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적어도 예수님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칼이 아니라? 네? 물론 손수건도 중요해.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보면은 관심 없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그냥 너 넣을 거 달라고 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낮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비정규직으로 고생하다가 대죽음을 당한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관심 없잖아요. 뉴스 보고 눈물 흘렸습니까? 신문 보고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안 나오죠? 내 자식의 일이 아니고, 내 자식의 일이 아니고, 내 친척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 죽었나 보다. 하나 뭐 어떻게 됐나 보다. 하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새벽 예배 때 이런 걸 막 생각하고 눈물이 나요. 내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대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이 우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애통해 할 줄 아는 명성을 우리가 그걸 사회적 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명성.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개인적 명성에만 치중해 왔지 사회적 명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성경은 개인적 영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영성 이 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중에 글을 쓸 기회가 있으면 소수권 영성에 대해서 좀 글을 쓰려고 하는데 많은 여러분도 아까 소수권 노란 소수가 용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 뭐 땀을 닦아주는 거 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자기 땀을 닦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은 전부 이웃에 대한 땀방울 눈물 그것을 성품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수건으로 수건했으면 여러분들 좀 아이세를 쓰시더라도 선수건 하니까 이제 예수님하고는 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칼을 갈 것이 아니라 손수건을 날마다 닦아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손수건을 날마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회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슨 프로소처럼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 교회라고 하는 사회,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으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 이 교회도 사회예요. 사회. 그렇죠? 무리, 공동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사회죠. 사회가 막 가르친다면. 사회 선생님이 사회가 뭐냐고 부르면 어떡해요? 거기는 이제 지리적 영역,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리적 영역과 포함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라 선생님 어머니가 계시지만 어머니하고 사라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나하고 성경에 나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고 또 정치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좋지 못하여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죠. 그게 사회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또 정치적 관계고 좀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말하면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인 사람이 자예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모였을 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회라는 뜻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동물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람이죠? 네. 사람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구성하는 거죠. 가족도 우리 부집사님 오셨지만, 딸 둘하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네 사람이 모여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직장이 되고 뭐 국가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기본은 뭐예요? 인간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 얘기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혼자 산속에 가서 기도하셨지만 기도는 나 혼자의 기도 하나님과의 나의 영성을 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관계하시겠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활동하시지만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도
관계하시겠다. 요새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기업도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그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유익을 주기 위한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회적 기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회적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사회적 하나님이라는 책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삼위일체 하면서 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으로만 알았었는데 삼위일체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었다가 한 분이고 한 분이었다가 세 분이라는 그 모순을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논리적으로 모순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서로 세 분이 한 분 속에 녹아 있고 한 분이 세 분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삼위일체 또는 사회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끌어내는 게 교회에서 사회적이라고 하면 좀 낯설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오로지 나 혼자 자기 있고 나 혼자 도움받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어요. 오늘 아침에 신들아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개인 관계와 사회 그 공동체 관계에서 성경은 어느 것이 성경들이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처음에 신구약의 모든 구성은 공동체 공동체를 향해서 속고 공동체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이제 바울주의 개인주의화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성경이 전부 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개인구원으로 환원이 되었다. 환원이라는 말도 어렵죠. 개인화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있어왔지만 구약이나 신약의 당시 보험서까지 쓰여질 당시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험서까지 쓰여질 당시에는 개인보다는 사회,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열두 지파, 열두 제자 전부 이 사회적 우리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 대해 여기까지 나가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을 했지만 우리가 7월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른들을 상대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좀 해볼 생각을 제가 좀 자꾸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토요일날 한 4시 정도에 모여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짜고 제가 이제 부산한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명성의 문화 그 다음에 공동체 그걸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의자 치우고 촛불을 켜놓고 대화하면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2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조별학교도 흐지부지 해버리고 자, 거사님 또 박스에 있는 걸 한번 읽어주세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의 진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하여 그 사실을 잘 알려줌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대한 감격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고 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날마다 확인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에는 과거라는 시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쉽지 않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은 현실적인 사건이다. 부활은 현실적인 사건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사건이고 나의 사건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면 아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사건 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사건일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러나 부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질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실적 사건이다. 부활이 무엇이요? 부활. 지금 나와 관계된 사건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2000년 살아나셨잖아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분에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어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활이 현실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결단하는 삶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단 유일해적으로 한 번 일어나다 딱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옛날 동화책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성경은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현실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 개념이. 아시겠어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내가 해당되는 이야기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구나 하게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생 얻어서 우리는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 그냥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를 위한 죽음, 우리 시어머니를 위한 죽음, 그러더라니까. 자기만 밥 빼고.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 예? 동일시가 하는 거. 연합. 이걸 현대 용어 연대. 서로 연합. 일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저거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개인주의. 하나님도 개인주의로 고백하고 예수님도 개인주의로 고백하고 교회도 개인주의로 다니는, 물론 개인주의가 토대로 해서 이게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개인주의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난 여러분들이 우물한 개구리에서 세상이 넓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나도 한때는 개인주의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냥 그 이상의 바깥을 보지 못한 거죠. 개인주의. 굉장히 중요한 거.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사건. 과거 시대가 있을 수 없다. 과거에 단 한 번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라면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인들에게 그때 단 조건이죠? 믿는 자에게. 따라하자.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구원 받았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때가 구원 안 받았겠어? 해가지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감격이.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감격이 있잖아요. 자기가 돈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감격했지만, 저도 주일학교, 그렇게 크다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나도 보니까. 원래 이 기억이 의식이 없을 때부터 그걸 다닌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돈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못해 전화하는 사람들은 감격이 없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사건이고, 오늘 내가 이 구절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사건으로 깨달을 때는 성경은 이럴 때 날마다 은혜가 되는 거야. 날마다. 자, 보세요. 1. 그다음 읽어보세요, 문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넘어갑니다. 15장은 3절로 8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개바와 열두 제자에게와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최삭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당시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당시까지는 약 몇 년의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은 약 한 50년 정도 이상의 차이가 있었어요. 50년 정도. 암권사는 50년 전에 일을 상상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50년 전에. 그러면 한 30대. 30대. 한 20대? 70대니까 지금. 20대. 20대 후반. 그때 결혼을 하셨겠네요, 그죠? 그러면 큰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죠? 남편 만난 거 하고, 결혼식 한 거 하고, 자식들 낳은 거 하고. 50년이 지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신 후에 5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바울이 5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실적인 바울에게 현실적인 사건이 되어서 50년이 지난 이후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뭘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뭘 통해서? 말씀.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믿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알아야 믿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현실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50년 후에 바울에게 나타났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현실적인 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은 바울에게까지만 나타났구만.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50년 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2000년,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미래 세대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시는 사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 큰 돈을 부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교훈만 받잖아요. 교훈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끝이요. 그건 끝.
그렇지만 성경은 자녀고 자살하더라가 아니라 오늘 그 사건을 믿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숙제예요, 숙제. 내가 나도 설교할 때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의 숙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저 20대들, 10대, 20대들한테 얘기해보면요. 기성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네, 무조건 도전하고 반항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믿고 그래요. 네, 당신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더니 안 되더라.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자식의 아버지를 못 믿는 사회예요. 지금. 그렇죠. 10대들 타고 자식들이죠. 20대들 타고 자식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못 믿대. 아버지가 자식을 못 믿다? 네. 그 집은? 총체들이 나무에 빠졌구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어요? 못 믿잖아요. 저놈이 우리가 없을 때 무슨 하는지 컴퓨터로 뭐라 하는지 핸드폰을 가지고 뭐라 하는지 사실 불안하잖아요. 나가서 뭘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불신을 하는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지방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서로가 아 그럼 부부는 서로 믿나? 부부도 못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 보험금 노리고 막 죽이고 그런 거 보세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는다니까. 예, 네, 큰 병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믿는 자가 복이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그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했잖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믿어라. 그럼 믿어져야 믿지. 믿어져야. 오백여 형제와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8절, 15절, 15장 8절 가지고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럼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환상을 볼 수 있느냐? 보는 사람, 특별한 경험에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9-8절을 읽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하고 성경을 통한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펴놓으면 뭡니까?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 꾸벅꾸벅 졸리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죠. 목격을 했는데 바울은 그 목격을 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 증인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옆 사람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증인, 목격자, 증인. 그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흘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증인, 선사자는 법정에 가서 위증하면은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국회 청문회에 가서 보면은 선사잖아요. 증은,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여쭤보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법적인 용어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먹여 죽었다. 부활하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당신도 미래의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자.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아니, 안 해보신 분 손들어. 안 해보신 분. 많죠? 한번 해보세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고 싶어요?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부활을 믿어야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아니, 안 믿어요? 부활이 뭐예요? 사장님, 부활을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뒤에서 다시 사는 거라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나의 고백. 아니.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부활이 뭐냐고. 부활. 누가? 그러면 예, 뜻은 정확히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래서 나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도 살아나. 남의 얘기 하듯이 나도 살아나죠. 본인 살았어요? 살고요. 확신이 중요한 거죠.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이 중요한 거죠. 살아나셨다 하더라.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하면 그건 증인 아니죠. 내가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더라가 아니라 살아나셨다 믿어라. 담대함이 좀 필요한 거죠. 증인의 수가 대충 얼마나 되나 그랬어요? 500여 형제. 아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몇 명? 정확하게 볼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저기 여기에서는 너는 눈에 안 보여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몇 명이에요? 500? 여. 자, 정확히 500? 여? 여가 보여요. 여자. 여자 여자 형제? 500명 정도의 왜 형제라고 했을까? 여기는 누가 빠졌어요? 여자가 빠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할 때에 이게 이제 신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잖아요. 500의 형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학자는 걸리는 거죠. 왜 형제라고 했을까? 여자들은 다 빼버리고 어린아이들 다 빼버렸죠. 당시 숫자 개념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서 족보에서 빼버리고 남자들만 500여 형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1000명 이상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남자 5000명을 먹고 12강 남겼다. 남자만 5000명, 장병만 5000명. 그러면 그 당시에 가족 구성원이 보통 지금처럼 뭐
1남매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6, 7남매를 기르었어요. 그 당시 사회 우리 좋은 사람들 점심 먹을 때 몇, 형제가 몇이냐 7남매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도 뭐 6, 7남매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있을 때도 보통 이스라엘 가족 계획을 보면 6, 7남매가 된 거거든요. 딱 잘라버리고 5명만 나왔다고 해도 부인들이 500명, 1000명, 아이들 5명, 500명, 525, 2500명인가요? 2만 5천명 정도거든요.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뺐냐 하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당시의 문화와 역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새로운 내용인데 이런 걸 여성 신학자들이 막 따지는 거죠. 성경이 아마 가부장적인 남자한테 비주로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00여 형제, 그러니까 500명의 남자들의 눈에 보였다. 나타나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에서는, 그러면 율법에서는 어떤 사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최소한 몇 명의 증인이 요구되고 있느냐? 신명기 15장. 신명기 19장. 15절, 범행요구대부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몇 명? 두 명 두 명이나? 세 명 세 명 증인으로 세울 때에는 혼자의 증언을 들을 수 없어요. 왜?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증인은 몇 명? 두세 명. 그래서 이 두세 명이 되어야 사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셔서 그를 돕는 대표의 여자를 만들으셔서 두 명이 되잖아요. 두 명이 됐을 때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최소한의 단위잖아요. 네. 모든 게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두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나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산시켜 보면 우리 새설교회에 물론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모인 이 무리들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적인 것이고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가 우리의 예배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숫자만 관심이 있는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뭐냐면 두세 증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숫자도 중요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중요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엄청 졸리시는 모양이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더 무엇에 더 힘을 우선적으로 무엇을 더 힘을 써야 되냐면 지금 나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안 계신다, 뭐 때문에 안 계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손수건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섬기는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보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또 현실적인 사건. 현실적인 사건.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인 사건은 바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칼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힘이 아니라 손수건을 무슨 힘을 껐어요. 칼로 그냥 다 뜯어버린다고 하는데 성김 이게 칼보다 더 위대한 거다. 세상에서는 칼이 더 위대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칼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손수건 성김이 더 중요한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칼을 가지고 내 밑에 들어와라. 내가 방다. 내가 유비장수다 하면서 내가 뭐 대단한 유치문덕 장군, 뭐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영웅들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칼을 뽑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웅은 칼이 아니라 손수건이라고. 근데 이런 손수건들이 현실의 사회에서는 짓밟힘을 당한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짓밟힘을 당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세워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칼이 되지 마시고 뭐가 돼야 돼요?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의 땀을 닦아주고 남의 피를 닦아주고. 그래서 사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나서 피 흘린 사람의 피를 닦아주고 기름을 바르고 그게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손수건 영상 영성이 따르고 영성이 뭐예요? 눈물 닦아주고 땀 닦아주고 피 흘린 걸 닦아주고 상처만 사람 얼음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칼 가진 사람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든다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예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들도 얼마나 악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내가 살리겠다 하나님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려내도록 우리는 죽는 삶을 살아야 죽는 삶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건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십자가를 치고 죽으면 하나님을 살려놓으신다니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막 아둥바둥 막 머리 잡고 멱살 잡고 남을 죽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짓누르고 무시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강호의 무협지에 나오는 강호의 복수하는 칼로리지 성경은 그게 아니랄까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뜨셔서 그래서 저는 흥망 공부하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 달라진다니까 성경이 달라버려요. 근데 한 배우려고 하지 않아. 안타까워, 그래도 그렇습니다. 배우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최소한의 몇 명이 증인으로 요구하느냐?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요구하는데, 몇 명에게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이건 꾸밀 수도 없고, 거짓도 아니고, 사실이란 말,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봤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시켜서 거짓말하자 하고 할 수 없어요. 매수할 수 없는 겁니다. 두세 사람에게는 매수할 수 있잖아요. 돈 주고 그죠? 그래도 말 맞잖아요. 돈 주고 매수하잖아요. 두세 사람은 매수할 수 있어도 500여 형제 기타 그 부인들과 자식들까지 수만 명에게는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건 매수할 수 없는 사건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믿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할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에베소서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한다는 성경 에베소서 에베소서 이혼하는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알아요? 갈라서 잠을 좀 깨시다.
근데 내가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런 농담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제일 큰 은혜 받은 게 에베소서하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실 때가 제일 은혜 받았던 거다. 어떤 사람이 전해 들은 거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하는데 엉뚱한 데 은혜를 받았잖아. 나이 드신 분들의 복을 잘 잡수신다고 성경에서 제일 좋은 복이 뭐냐 하박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도식탕이라고 왜 가지고 내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오병이어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병이어가 무슨 꽃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얘기 안 하시지만 나한테 직접 전화하더라고요. 오병이어가 무슨 꽃병이냐 지금도 그런 꽃병이 있냐고 자기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건 꽃병이 아니고 오병이어가 뭐예요? 이런 놈 물어볼게요. 오병이어 오병이 뭐예요? 오병 다섯 개. 아 이거 참 재미있네. 그렇게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젊은 분이 세상에 무슨 병, 무슨 꽃병이에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알아둔 우리 세종교회 교인 중에서. 설마, 저 전화 한 적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확실하게, 우리 윤장님처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신이 돼야 돼요. 아마 윤장님한테 누가 물었으면 혼냈을 거야, 항상. 그죠?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사람이라고. 에베소서 4장 18절. 저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흙흙 동안 놓치고. 설명. 예? 네. 4장 18절. 같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구원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까지 얘기해야 돼요.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건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재현되는 사건. 여러분들 밤마다 죽잖아요. 밤에. 밤에 잠들 때 심장 보증은 끝나는 거죠. 그게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 아침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웃어? 나는 그런 기도 한다니까. 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와라고 하면 가고 더 살아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낸다고 하는 것이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우리의 생사복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혹시 배운 것 중에서 질문이나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하세요. 없어요? 잘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 이미 익히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 사건을 토대로 해서 형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부활과 연관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확신하며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